자, 우리 이전 시간에 뭘 했냐면 좋은 부품을 만드는 법을 살펴봤습니다. 좋은 부품은 뭔가요? 쪼개는 거죠. 우리가 쪼개는 이유는 뭐예요? 그렇게 쪼개면 쪼갠 걸 다시 결합하는 걸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걸 창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뭔가를 생산한다는 것은 결국에 쪼개고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다시 붙이고 하는 과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의 큰 표를 여러 개로 잘게 쪼개서 각각의 부품이 될 표를 만드는 것을 저번 시간에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그렇게 만들어진 부품을 어떻게 조인을 통해서 합성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요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탭이 있어요. 우리가 이전에 있었던 거고요. 여기에서 테이블 합치기 참고로 들어오시면 앞으로 우리가 할 최종적인 모습을 볼 수 있으면 한번 쓱 보시고요.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만들어 볼 거예요. 그리고 이걸 만드는 과정에서 제가 위쪽에 topic이라는 테이블과 also라는 테이블 그리고 profile이라는 테이블을 제가 미리 쪼개놨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 테이블들을 우리가 합성해서 이 아래쪽에 있는 것처럼 마치 쪼개기 전에 테이블의 상태와 같은 모습을 만들어 보는 것이 우리가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목표입니다. 자, 조인은 상당히 다양한 형태의 조인들이 있어요. 어떤 조인이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볼 건데 제가 정말 좋은 사이트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자, 여기 위쪽에 보시면 제가 이렇게 주소 적어 놓은 것 중에 오른쪽에 있는 거 보이시죠? 저걸 치고 들어오시면 이렇게 생긴 사이트가 나올 겁니다. SQL Join Visualizer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에 A, B 라고 되어 있는 것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표 A, 표 B 두 개의 표라고 생각해 보세요. 저 두 개의 표를 결합할 때 생길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집합에서 사용되는 벤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A라는 표와 B라는 표 모두에 존재하는 정보만으로 새로운 표를 만들 때는 중간에 클릭하면 돼요. 그리고 그때에는 이너 조인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조인을 쓴다 라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A도 클릭하게 되면은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쪽에 이 표에는 존재하고 오른쪽에 있는 표에는 존재하지 않는 정보까지도 출력한다. 자, 이 설명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지 명확해지니까 좀만 참으시고요. 아무튼 저런 경우에는 left join을 쓴다. 모든 이것도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거 left join. 그 다음에 모든 표에 있는 것은 물론이고 한쪽에만 있는 정보도 표로 새로운 표로 만들어낸다 라는 게 이제 풀 아우터 조인이라고 하는 건데 저거는 정말 많이 안 써요.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훨씬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경우의 수들이 있고 그 경우의 수를 원할 때는 어떻게 코딩을 하십시오 라고 SQL을 보여주는 그 도우미 같은 그런 간단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여러분 머릿속에 막 우겨넣으려고 하실 필요 전혀 없고요. 그냥 이 개념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게 뭐다 라는 것만 여러분이 분명히 하시면 검색하거나 누구한테 물어보거나 어딘가 써놓는 걸 통해서 언제든지 해결할 수 있으니까 중요한 건 그림입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구체적인 코드가 아니고요. 아셨죠? 코드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렇게 말로만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아쉽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있는 이 주소 있죠? 첫 번째 주소 이 주소로 들어가 보시면은 이렇게 생긴 사이트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dump.sql이란 파일에 제가 SQL 코드를 이렇게 갖다 놨거든요. 여러분이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를 하나 만드시고요. 그리고 그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이 코드를 쭉 들여보시면 also라고 하는 테이블이 생기고 also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 실습에서 사용할 데이터가 인서트가 됩니다.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이 실제 데이터베이스의 정보를 만들어 놓고 그 만들어진 것을 바탕으로 해서
쪼이는 이것저것 시도해 보면 좋겠죠. 자, 그리고 다시 일로 들어오셔서 이제 실습을 참여하시면 되는데, 여기 참고라고 되어 있는 것은 뭐 일종의 참고 자료이고, 여기 실습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제가 구멍을 뻥뻥 뚫어 놨거든요. 요걸 저랑 같이 채워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조인을 정복해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습 준비 잘 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